지금 제가 눈을 못 뜨겠어요. 후광이. 네. 듀라벨 윗보 뷰 아넘님. 안녕하세요. 너튜브 크리에이터 우리 지아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핫한 여자 프리지아예요. 여기저기 러브콜이 많으셨을 텐데 다 제치고 듀라벨만은 하겠다. 그러셨다고 하던데. 그 게딧뷰티가 약간 전원일기 같은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꼭 여기는 내가 나와야겠다 하고. 전원일기라고 하면 난 이용 없니? 네? 아니면 김예자님? 네, 여러분은 지금 뷰티계의 전원일기 뷰라벨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 네, 제가 두 분을 반짝반짝하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주제도 반짝반짝해요. 혹시 지아 씨도 펄 덕후예요? 제 의상을 봐주세요. 아, 장난 아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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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샴페인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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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어, 진짜 이쁘다. 자, 우리 인숙 언니는,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인숙 언니를. 너무 촌스럽다, 인숙 언니. 안 언니, 왜죠? 친근감이 생기다 보니까 인숙 언니라고. 안 언니 한번 혼내봐 주세요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너무너무 좋아요. 너무너무 좋아요. 럭셔리 그 자체. 오! 이렇게 이런 금붙이 마음에 들어요. 진짜. 각자의 얼굴이 그려진 캔버스지가 왔어요. 여기에 프리스타일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냥 바르는 것보다 이제 컨셉을 잡아서 해보는 건 어때요, 우리? 컨셉 너무 좋아요. 체육대회나 축제용으로 딱이거든요. 응? 체육대회요? 체육대회 인싸용 글리터라고 요즘 핫한데. 진짜? 체육대회 때는 네, 운동복 체육대회. 입고 화장 거의 안 하고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요즘은 10대들이 1년 중에 가장 눈에 힘주는 날이 체육대회거든요. 오, 진짜네. 아니, 체육대회 체육하러 가는 게 아니고. 꾸미러 가는 거죠. 꾸미러 가는 거예요. 보니까 요즘은 특별한 날엔 글리터지. 이 생각 자체가 30대 이상이다. 어, 난 메인이. 나는, 어, 난 메인이. 나는, 난 늘 글리터. 글리터 늘 쓰잖아. 메인. 저 지금 오늘도 글리터. 그러니까 나 오늘도 글리터 했어. 좀 데일리로 글리터를 써야 돼요. 그럼. 그럼 우리 지아 씨는 체육대회 컨셉을 한번? 네, 저는 인싸 걸로. 컨셉으로 해보겠습니다. 오, 인싸 컨셉. 그럼 저는 이렇게 할게요. 동창회를 갔어요. 동창회를 갔는데 옛 남자친구가 나오는 거예요. 근데 나랑 헤어지고 더 잘 됐어. 글리터 발라야지 그러면. 그런 날에 발라야지. 발라야지. 저는 그러면 요즘 또 핫하잖아, 그죠? 환불 원정대. 그쵸. 거기 환불 받으러 가는 컨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저는 네. 이럴 줄 알고 제가 또 베이스만 하고 와가지고 제 얼굴에 직접 해보겠습니다. 찐 리뷰 보여드립니다. 오! 자, 그럼 우리 시작해봅시다. 나는 무슨 색을 바를까? 보랏빛 밤 메이크업처럼 위에다가 그려봐요. 난 망했는데? 난 망했는데? 못한 것이요. 나 근데 망했어. 왜냐면 우리 눈에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눈은 나는 내 눈에다 해야겠다. 다들 완성하셨죠? 네, 우리 다들 어떤 메이크업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우리 지아 씨는 체육대회 인싸 컨셉이잖아요. 그래서 입술도 일단 도톰해 보이게 여기에 펄을 넣어놨거든요. 아, 이뻐! 여기 또 우리 10대들이 좋아하는 하트?
눈 밑에 하트로 포인트를 줬고 그리고 하이라이터도 따로 필요 없이 이걸로 손으로 덜어가지고 톡톡해서 여기 톡톡톡 아 예뻐 예쁘다 저는 이제 눈 밑에다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웃을 때 이렇게 이 애교살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자 그리고 우리 안 언니는 되게 특이하게 환불을 받으러 가려면 이제 눈에서 강세히 나와야 될 거예요. 그래서 눈 밑에다 일단 반짝이를 넣고 이거 좀 약한 것 같아서 이제 머리카락도 한번 해놓고 근데 머리카락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머리카락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자수로운 것들 맛보실래? 그냥 줄래? 그냥 드릴게요.